마침내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가을 야구를 정조준하고 있는 롯데는 오늘 사직에서, NC는 창원 NC파크에서 각각 홈 개막전을 펼치고 있는데요. 네, 지금 사직구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조진욱 기자, 오늘 홈에서 열린 첫 경기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경기 간창인 부산 사직구장에 나와 있습니다. 7회 초 현재 선발 투수 한현희가 석점, 불펜 투수 김상수가 한 점을 내줬고요. 한동희가 솔로포를 때리면서 스코어는 4-1입니다. 제가 입고 있는 게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새 유니폼입니다. 로고 폰트가 바뀌었고요. 팔에는 2030 에스퍼 유치를 기원하는 패치도 붙어 있습니다. 이대호가 떠난 롯데는 260억 원 넘는 통큰 투자로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받던 포수와 유격수 자리를 단번에 메웠습니다. 한현희와 안건수 등 수준급 선수들의 합류로 가을 야구 한번 해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하지만 선발 자원으로 평가받던 서준원이 성범죄 혐의로 방출됐고, 유망주 투수 이민석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. 그럼에도 오늘 홈 경기에는 15,000명의 팬들이 찾아왔고요. 롯데의 상징인 부산 갈매기 응원도 5년 만에 부활하면서 구도 부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. 저희 선수단 전부 다 가을 야구뿐만 아니라 한국 시리즈 우승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, 또 올해 야구 롯데는 잘할 것 같고 올해는 꼭 우승하면 좋겠습니다. 롯데 화이팅! 화이팅! 키움과 홈에서 맞붙은 NC는 주전 포수 양의지와 노진혁 등이 이적하면서 유독 선수 공백이 컸는데요.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용병들도 부상으로 이탈했고, 박민우와 김성욱 등도 제 컨디션을 잃었습니다. 이 같은 악조건 속에도 NC 팬들은 믿음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절대 다치지 말고, 절대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,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꼭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롯데와 NC가 가을 야구에서 맞붙을 날을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사직구장에서 KNN 조진욱입니다.